267쪽 유구효를 한번 읽어보시죠. 유고는 지림이니 대군지의니 길하니라. 오이유중순체로 거준이하야 이하은어이강중지신하니 신능의머이하야 불노이치니 이지임하자야라. 부이일인지신으로 임호천하지광하님 약구구차이미면 기능주어만사리요. 고로차임기지자는 석조이부지니 유능취천하지선하고 임천하지 총명제 무소불주님 시불차임기지즉기지대의람 오순응어구이강중지현하야 임지임하하님 내기이명지로 임천하라 대군지소의하니 기기를 가지라. 이유거중하야 하응구이하야 불자용이 이민하니 내지지사옥 이태군지의니 길지도야람. 상알태군지의는 행중지비야람. 군신토합은 개이기류성군이 오유중덕구로 능의임 강중지현하야 득태군지의하고 성지림지공인인 개유행기중덕야람. 인군지여 현재의 비토동덕합이면 기능용야리요. 이 임계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호를 짓는다면, 집 이름을 짓는다면 지임제라고 짓고 싶다고. 지임제. 여기 있는 지혜지자하고 이말임자. 집지자를 써 지임제라고 짓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화두가 지혜롭게 사는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고는 지혜롭게 임하는 것이니, 지혜로 임하는 것이니, 대군지의니 길하니라. 그 오죽자는 그런 임금이 아니라 대군들의 마땅함이니 길하니라. 오, 이 유중 순체로 거중이야야. 이 오효가 유고니까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고. 또
가운데 옷자리니까 증이고, 또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순체잖아요. 집행님이니까. 순체로서 거 종이야야 임금의 위치에 있어서 하응어 이 강중지 신하니 아래로 저 이효의 강이니까 양효고 중도를 지키는 그런 신하와 호응을 맺고 있으니 서로 응하고 있으니 신은 의머이하야 이것은 그 이효한테 의지하고 맡겨서 불로이치니 수고롭지 않고서도 지평성대에 이루는 그런 군주의 능력이다. 그건 지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지림하자야라 지혜로서 아래 사람들 앞에 임하는 것이다.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후 이 일인지신으로 임후천하지 광하니 무릇 그 임금이라는 자리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런 자리는 어떻습니까? 일인지신으로 한 사람의 보물로서 임후천하지광은 천하의 넓고 넓은 데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약 구구자임이면 만약에 구구하게 즉 구구라는 거는 그냥 어줍지 않게 차임이면 자기 스스로를 임자를 신임하는 거예요. 자기를 혼자 믿는다면 기는 주어 만살이요 어찌 만가지 천가지 만가지 일에 두루두루 그게 다 되겠냐는 거예요. 고로 차임기지자는 스스로 그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은 적촉이 부진 좋기 지혜롭지 못함이 된다. 그럼 지혜롭지 못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 능, 취, 천하지 선하고, 오직 지혜로운 방법은 이거예요. 오직 천하의 선을 취하고, 온 천하에서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참 잘 처리한 것, 잘 처신하는 것, 잘 말하는 것, 그런 것들 전부 다 그거를 취하고, 임천하지 총명이면 천하에서 총명하다는 사람, 훌륭하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신임하고 그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맡긴다면 즉 무수부준이 두루두루 다 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니 시불자임기지면 이렇게 스스로 그 지혜를 맡기지 않는다면 기지 되리라. 그 지혜야말로 크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오 순응어 구이 강중지 현하야 이 오효가 순응어 구이 강중지 저 구이효의 강한 즉 양이면서도 중도를 지키는 그 현인한테 순응해서 임지 임하니 그 사람을 신임해서 아랫사람한테 대하니 내 기, 이 명지로 임천하라. 그것이 곧 자신이 밝은 지혜로서 천하에 임하는 것이 된다. 대군지 소이하니 그것이야말로 대군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니 기, 기를 가지라. 그 기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경에도 보면 임현물리라는 말이 있어요. 임, 맞기림자. 현인현자, 말물자, 두 갈래 이자, 가진자 이자요. 그래서 현인한테 맡기면 맡겼다면 마음을 두 갈래로 갖지 말라. 맡기면 완벽하게 맡기라. 그게 이제 이런 이치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번에서 사유사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그런 걸 다 올려두면 능한 사람한테 이렇게 맡겨. 예. 그러고 보면 성인들의 말씀이 하나예요. 그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다가 이제 지림이라는 두 글자를 크게 붙여놨어요.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림.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들이 다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작은 놈도 고사물로 가고, 큰 놈도 또 이제 그렇고. 그래서 다 뭐로 그 우리 금년의 화두는 지혜롭게 임하는 거다. 모든 일을 임할 때도 지혜롭게, 사람을 대할 때도 지혜롭게. 이렇게 한번 화두로 잡아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거기 그, 당 오늘 또 무슨 성제라고 했었잖아요. 아니, 저희 집은 거경제죠. 거경제죠. 예, 예. 예, 거경제가 크지요. 근데 이제, 금년의 화두는 지혜롭게 살자는 거예요. 그 말 한번 잘 생각해보면 정말 멋진 말 같아요. 예. 이거가 작은 주문입니다. 예. 그 다음 본의를 보시죠. 이유 거중하여 유로서 중도에 있어서 하응구이하여 아래로 저 강한 구이효와 응해서 불차용이 임이나니 스스로 자기 것을 쓰지 않고 남에게 맡기니 내 지지사여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이에요. 자기 고집만 자기 것만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대군제이니 그래서 대군의 마땅함이니 길지도야라 그것이야말로 길한 방법이다. 거기 중계장씨월 주를 좀 더 보첨하겠습니다. 중계장씨월 1인 출이 군 천하야 한 사람이 나서서 천하의 군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군자는 동사예요. 천하의 군주가 되어서 자임자는 스스로 그 자기한테 책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 기지소하고 그 지혜가 작고 이민이 불자임자는 남한테 맡겨서 자기 스스로 그 것들을 자기 것이 좋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기지되어든 그 지혜가 크거든 황 하물며 당, 이강, 침장지 세하야 두 강성한 저 양, 즉 양효가 침장이라는 말 할 수 있죠? 침자는 차츰차츰, 점점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세상을 당해서 유고 재상하야 유약하지만 중도를 지키는 그 유고가 윗자리에 있어서 여구이로 위정응하고 구이효와 정응관계가 되고 불기기진이 이 유도로 접지즉 그 양효돌이 점차로 점차로 앞으로 진부해 오는 것 오는 것을 꺼리지 않으면서 유도 부드러운 도로서 부드럽다는 것은 넉넉함 받아들임 유로서 접지즉 그 사람들을 대접하게 된다면 강중이 응이 강중으로서 호응하는 것이 반비 오용이니 도리어 내 씀씀이가 되니 내가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 신은 겸중지하야 이것은 중지를 겸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겸해서 이인 천하니 천하에 임하는 모습이 되니 이해가 되시죠? 대군지의 숙대어 자리요 대군의 마땅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길한 것을 알 수 있다. 자, 재순이 능용 우 고요하고 이 용례는 순임금께서 우임금이라든지 고요 같은 그런 지혜를 쓰셨고 임하이 가난이 아랫사람들을 임할 때는 간단하게 했어요. 복잡하게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 이지 대지자 연자 그것을 대지라고 말할만 하겠도다. 이제 269쪽 상을 보세요. 상활 대군지의는 대군의 마땅함이라는 것은 행충지이라 중도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은 유중이고 밑에는 강중이에요. 유중으로서 강중을 포용하는 거니까 참 중을 행하는 거예요.
분신도합은 분주와 신하가 도가 합치되는 것은 개, 이, 기류상군이 참 멋진 말이에요. 이게 동기 같은 기운으로 만나고 유유상종이 됐잖아요. 기와 유로서 서로 구하게 되나니 오유 중독으로 오 자체가 중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능의임 강중지하나야 능히 강중한 현인한테 기대고 맡길 수가 있어서 즉 대군지의하고 대군의 마땅함을 얻을 수 있고 성 지임지공이니 지임의 공로를 완성시킬 수가 있으니 개유행기중덕이하라. 그것은 그 중덕을 행하는 대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인근지여 현재의 인근이 현인이나 재주 있는 현재들한테 있어서 비도동덕합이면 도가 같고 덕이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기능 용량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쓸 수 있겠냐는 것. 이걸 뒤집어 반대로 본다면 내가 가진 만큼 사람을 쓸 수 있고 내가 가진 만큼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지혜롭다면 지혜로운 사람과 버뜨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쓸 수 있고 내가 좁다면 그 좁은 눈으로 보는 사람밖에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렇게 보여요?